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,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.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 학생의 성적이 조금 많이 좋아요. 최XX 학생이고요. 당연히 여학생이겠죠. 국어는 2등급 중반입니다. 수학은 5등급이고 영어도 2등급이고요. 탐구는 3등급 하나, 2등급 하나. 이 성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적은 271점이고요. 저희가 잡은 커트라인의 점수는 대략 390점인데 이 학생을 일단은 올 만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랬을 때에는 총점이 471점.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은 아마 장학금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 실기 기능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? 유연성을 28cm, 제자리 물리뛰기 220,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62개, 십자 달리기를 15초 4, 이렇게 뛴다고 가정하면은 391.973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. 이 정도의 실기로 성신여자대학교를 합격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지만 이 최XX 학생의 성적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신여자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에는 다른 학교로 다시 한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.